네, 자산관리 토크쇼 이어갑니다. 2주에 한 번, 월요일마다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어요. 글로벌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요. 오늘 또 유용한 상품 관련한 정보들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목에서 강남 큰손들도 관심 갖는 금리대별 채권 리스트 이렇게 나갔어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준비된 이야기들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글로벌 이슈 저희 먼저 몇 가지 체크를 하고 상품들 보기 때문에 지난 2주간 또 이번 한 주간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중요한 것들 좀 추려볼까요? 오늘 아침에 발표가 났죠. 미국 부양책이 한 9천억 달러로 합의했다고. 합의가 됐죠. 아직 일단 발표는 합의는 한 아니고. 거죠. 그리고 미국 페드가 지난주에 뭐 자산 매입은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제로금리는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2023년까지도 유예할 수 있다. 그런 힌트를 줬죠. 올해 초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코비드-19 때문에 마이너스 2.4로 예상했는데 현재 한4% 정도 마이너스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뭐4% 성장 또는 뭐3% 성장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코로나에 따라 가지고 유동적이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지금 통화 스왑 계약이 연장이 돼 가지고 600억 달러 내년 9월까지 된다. 그게 지난주에 그 글로벌 미국 포함해 가지고 핫 이슈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올해 워낙 죽을 샀기 때문에, 그럼 뭐 백신도 맞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풀려나가면은 뭐 플러스 성장은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런 저기 그저 의견은 강남 부자들도 동의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강남 부자들도 다뭐 자기 재산을 지키고 또 증식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 기치를 주목하고 계시죠. 미국이 모든 것을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하고 룰을 따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한90% 오리엔테이트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경제의 크기는 뭐 미국이 제일 그렇죠. 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정치는 좀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뭡니까? 두 번째 이슈로 준비하신 건그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그뭐 구글, 아마존 등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소송도 있었고 그렇죠. 유럽연합에서 이제 반독점 규제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이슈 준비를 하셨네요. 이유는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애플이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을 활용해가지고 일반 기업들이 데이터를 주면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애플이 자의적으로 쓰면서 자기 자신의 그 서비스를 우선순위 하는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걸리면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에서. 매출액의 10%. 그렇습니다. 굉장합니다. 두드려 맞으면 죽겠는데.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제는 그 ICBM의 시대잖아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I가 IoT, C는 클라우드, B는 빅데이터 아닙니까? 이 빅데이터를 잘 써가지고 구글이나 아마존이 전 세계를 다 호령하니까 EU가 규제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M은요? 그러니까 M은 뭐예요? 모바일이죠. 아, 모바일. 그러니까 이네 가지를 하이브리드형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지금 그전에 보지 못했던 빅테크 기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구글세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이런 뭐 디지털 시장법도 나오게 되고 아무튼 디지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악용할 수도 있고 또 선용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악용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사람의 인간의 심리가 다 이게 돈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상적으로 세면 돈도 벌수 있겠어요? 그건 제가 맨날 저기 거지처럼 타는 거죠. 아이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좋은 일 하시면서. 마지막 이슈는 우리 시장? 우리 코스피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죠. 역사적 전고점.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저번에도 뭐큰 그거 파이널 월스 인디비주얼 강남 부자분들은 2차 수혜주는 코스닥이다. 코스닥. 어차피 삼성전자 포함해가 LG화학이 수주를 받았으니까 혼자 납품 못한다. 협성회 통해 가지고 또는 뭐 부품 업체들 통해 가지고 납품하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LG화학에 납품을 하면서 코스닥이 상장돼 있고 글로벌 기업들에도 같이 납품을 하는 업체들을 찾아야 된다. 수출 업체들. 소부장. 주가 3배, 5배 뛴다. 왜? 옛날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아이디어에 착각해 가지고 글로벌
그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코스닥에서도 그냥 딱 찍어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예. 소부장. 예. 예. 그쪽으로 제가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온리 삼성전자나 LG화학 같은 대기업의 90% 이상 납품하는 업체는 배제한다. 왜? 아, 한쪽으로 너무 쏠린다. 왜? 그쪽에서 마진율을 그렇게 많이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선을 다변화한 상태에서 예. 저기 그 수출 잘 할 수 있는 예. 예. 수출이 6, 70% 차지하면서 내수 대기업의 공급이 한 30% 되면 굉장히 그 황금 비율이다. 주가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그 소부장 관련주들이 연초에 굉장히 많이 좋았었고 그다음부터 좀 슬로우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다시 한번 힘을 낼 가능성이 예. 있다. 아.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많이 때리잖아요. 하웨이 포함해가지고 네. 때리기 때문에 그 반사이익을 우리 대기업들이 받으니까 다시 한번 2차 빅사이클이 올 거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내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기 그 이슈들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 또 문득 궁금해지는 게 예. 강남 부자들은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낸대요? 크리스마스요? 옛날 같으면 그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하셨는데 아, 요즘 그런 걸 못 하시잖아요. 못하니까 그나마 지금 제주도 동해안 제주도. 쪽에 예. 거기도 가도 요즘 뭐 식당도 뭐 9시까지만 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가족과 함께 보내시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렇죠. 만나시면 예. 예, 사우나 가지 마시고 예, 그 마스크 꼭 좀 하고 다니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신신당부 좀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예. 오늘도 이제 준비해 오신 예. 소개해 주실 만한 상품들이 있을까요? 예. 야, 오늘 이 표는 그러니까 지금 받아봤는데 지금, 예. 눈이 뱅뱅 돌아요. 안 그래도 노안이 와서 잘 보이지 않는데 예, 연말이 되니까 한번 정리한다, 랩업한다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의외로 지금 글로벌 통화를 달러만 많이, US달러만 많이 보시는데, 네. 그 있으신 분들 또 자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엔화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엔화요? 유로화. 그런데 엔이나 유로 쪽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그거 운영하시는 분이나 기타 뭐 자산 투자 하시는 분들이 간과하셨는데, 글로벌 엔 기업 중에, 일본 기업 중에 이자 금리가 많이 나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좋은 기업. 네. 그 한 몇 개 가져왔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라서 예금이라든지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연구채 등급 좋은 연구채가 있어요. 일본의 아마존이라고 라쿠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라쿠텐. 끝에서 한 세 번째 보시면 이자 네. 한 2.5% 줍니다. 그 연구채입니다. 2.5%. 예, 2055년 만기. 실질적으로 일본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확정금리로 2.6%를 발행해가 현재 2.5% 이자를 주니까 100엔짜리가 한 102, 103까지 올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렇지만 은행에 일본 엔화 정기예금 넣으면 금리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수수료를 예, 마이너스 금리 나옵니다. 예, 계좌유지 수수료 이런 거 감안하면. 그리고 또 두 번째 금리 많이 주는 엔화. 금리 많이 주는 기업으로 소프트뱅크가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예.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ARM이라는 반도체 설계 회사를 팔아가지고 현찰도 많이 유입됐습니다. 네. 그 비전 펀드 통해 가지고 그 마이너스도 많이 나고 변동성이 심했는데 최근에 현찰 많이 발행하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 나스닥의 스펙으로 해가 상장을 몇 개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캐시플로우가 많이 도니까. 어차피 소프트뱅크는 벤처 기업이잖아요. 크게 투자해가 크게 먹거나 안 그러면 현상 유지하거나 이런 기업이라서 이 회사가 발행한 만기 1년뿐이 안 남았어요. 2.5% 엔화 줍니다. 연 2.5%로 금리가 나가니까 이런 기업들은 엔화를 가지고 계시고 계속 수출입을 하시고 하시는데 그나마 은행에 넣어놓으면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또는 제로니까 요거는 일정 부분 이런 채권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엔화가 안전통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엔화 표시 채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처음 소개가 되는. 예, 그렇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매매도 저기 그 똑같은 루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 그 저희가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거래하는 단위는 어떻게? 예. 될까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100만 엔이니까 우리가 환율이 10대 1이잖아요. 네, 1000만 원. 1000만 원부터. 1000만 원. 그리고 라쿠텐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부터 됩니다.
10억 원. 10억이요? 1억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거액 자산까지 투자할 수 있는 거 두 개만 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조금 쉽게 접근할 예, 소프트뱅크 설명이 필요 없는 회사고 라쿠텐도 일본의 아마존이죠. 10억 원 넣어요. 예. 근데 채권 등급이 그러니까요. 예. 등급이 조금 낮아 보이네. 예, 낮아 보이지만 라쿠텐 같은 데는 그래도 적격 등급 아닙니까? 트리플 B 이상이고.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연구채 또는 기타를 발행했는데 원래 소프트뱅크는 그 변동성이 심한 기업이기 때문에 적격 등급이 안 나와요. 아. 그런데 소프트뱅크의 비즈니스 스킴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투자하시는 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금융기관도 많잖아요. SBI 저축은행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뭐 글로벌 펀딩 시장에서 소프트뱅크는 펀딩이 되니까 이 채권은 디폴트만 안 나면 계속 연장 발행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디폴트를 부담하고 2.5%면 조금 작아 보이긴 하네요. 그런데 엔화가 안전자산이잖아요. 환율이 달러나 엔화가 변동성이 심한데 엔화가 상대적으로 달러보다 변동성이 덜합니다. 또 엔화 관련해가지고 일본 관련해서 수출입 기업들이 많은데 엔 가지고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5%면 진짜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일본 사람들 말로는 그냥 닭상이네요. 닭상 아니 맞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오늘 이제 가장 포인트를 넣어서 볼 건 달러 예. 표시, 금리 대별 책. 예, 금리 대별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거 예. 많아요, 뭐가? 사실은 최근에 그거 주식 또는 부동산에가 돈 번 부자들이 많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가지고 있다가 또 올인하다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안전한 채권. 으로 조금 달러 표시 채권으로 조금 묻어놓을 거 없냐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2%부터 한 10%까지 비과세 채권까지 한 몇 개만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이 필요 없는 애플 채권입니다. 애플 예 2%대 채권 애플이 발행한 채권 올해 8월 달에 발행했습니다. 2.4%로 발행했습니다. 만기가 굉장히 깁니다. 2050년 만기입니다. 2.4% 줍니다. 2.4% 확정금리로 달러로 2.4% 애플의 신용 등급이 대한민국 국채 등급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채 원화 30년, 50년짜리가 1.5% 정도뿐이 안 됩니다. 달러로 같은 신용 등급에 US 달러로 애플은 2.4% 주니까 달러 표시는 이게 낫습니다. 그리고 한 4%대 보시면 4%대 보시면 HSBC 세계 최대 HSBC, 리테일 뱅킹이죠. 공장. 예, 4% 5%대 보시면 6%로 발행한 채권이 현재 5.4% 이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HSBC 채권은 리테일 뱅킹 포함해가지고 금융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채권 그냥 사가지고 연구채인데 5% 이자 받으시다가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각 가능하니까 환율 보고 매각하시던가 또는 5%짜리 채권이 어딨냐 이 정도 등급에 투자 적격 등급이거든요. 트리플 B 이상이니까 강남 부자들이 이런 거 좋아하시죠. 2%는 좀 약하다. 5%는 그래도 좀 드셔야지 좀 그래도 짭짤하다 해가지고 5%짜리 채권 그 정도. 그리고 좀 화끈한 거 없냐. 좀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고. 5% 이상 채권에 보시면 제일 밑에 멕시코 석유공사 채권이 있습니다. 석유공사요? 예. 멕시코 석유공사는 멕시코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석유공사는 기본적으로. 멕시코 석유공사는 100%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은 안전하다. 2050년 선순위 채권이고 하니까 이자는 8% 지금 이자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가지고 있는 것 치고는 신용 등급이 예. A가 안 나오네요. 예, 원래 이게 거의 연구채 수준입니다. 선순위가 아니고 2050년 만기니까 만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멕시코 석유공사 등급이 한 2년 전부터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 트리플 B 이상이었는데 유가가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또 유가가 반등하고 있죠. 한 45달러 배럴당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채권 한 8% 이자 받으시니까 달러로 이 채권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비과세 채권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제가 한 2회에 걸쳐가지고 브라질 헤아라 채권에 맞아요. 대한민국에 투자하신 분들이 개인 법인이 토탈로 한 20조 원을 투자했어요. 20조 원. 그런데 최근에 뭐 1 헤알이 600원에서부터 투자하신 분들이 최근에 2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 200원 초반대에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 많이 고민이 많으신데
브라질이 달러 표시 조달을 위해서 해외 런던이나 뉴욕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국채가 있습니다. 아, 이건 달러 표시예요? 예,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입니다. 금리는 얼마 안 나와요. 헤아라 같은 경우는 투자하실 때 10%에서 13% 받으셨을 겁니다. 연. 그렇지만 달러는 지금 그 당시 때는 한 7%였는데 지금도 달러 채권도 많이 올라가지고 한 4% 5% 이자 받습니다. 달러 채권. 그러니까 지금 달러 브라질 표시 채권을 사면 비과세가 되니까 한 100억 넣어놓고 지금 주식회가 100억 번 사람 많아요. 회장님들 그냥 최근에 그냥 그 종목 좋은 거 가가지고 3월 달에 그냥 지수를 사도 지금 100% 다 올랐잖아요. 또 종목 좋은 거 사셨다 그러시면서 한 100억, 200억 벌었는데 그 좋은 채권 없어 그냥 원금만 좀 빼자 이러더라고요. 이익금에 대해서는 올인 올인 가는데 원금은 좀 빼는데 뭐 안전한 채권은 애플 하시고요. 진짜 안전한 채권은 애플 하시고요. 조금 그래도 이자 좀 드시려면 HSBC 채권 5%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배팅 하시려면 100원짜리 지금 한 90원에 살 수 있는 게 멕시코 석유공사 채권은 언더파 발행가 이하로 살 수 있는 게 한 8% 이자 받는 거 있다. 그리고 종합과세 걸리고 하면 머리 아프시니까 지금 49.5%로 세금이 올랐잖아요. 종합과세 기준이. 어차피 뭐 8% 받아봤자 4% 가져가시니까 그냥 브라질 국채 4%짜리 5%짜리 사놓으시고 종합과세 안 걸리고 그냥 퉁 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제안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그 중에서 하나 실렉션 해가지고 그냥 주식에서 번 돈 50억 100억을 묶고 계십니다. 그게 강남 트렌드입니다. 이제 세금 문제 나오면 항상 좀 어려운데 예. 여기 지금 이제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쿠폰에 대한 아닙니다. 매매 차익도 비과세입니다. 모든 채권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쿠폰은 과세되는 거는 모든 채권인데 그중에 브라질만 쿠폰까지 비과세를 인정해 줬습니다. 한국 브라질 특별 조약 따라서. 조약 때문에. 예. 네. 특별 조약. 그 때문에 그 위에 있던 예. 나머지 뭐 애플이라든지 HSBC라든지 그 멕시코 석유공사라든지 쿠폰에 대한 것들은 다 과세입니다. 과세를 하고 나오는 정기예금 과세율하고 똑같습니다. 15.4% 떼고. 그럼 그걸 저기 그 저 어디 그 미국에다 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 미국에 내죠. 미국에 예. 내고. 미국 내고 미국에서 뗐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떼고 이중과세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경상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세금을 전부 다 저기 그 저 그 세전. 예. 세전에? 예. 세전에 얼마 받고 세후에 얼마 받는가는 옆에 또 적어놨습니다. 예, 15.4% 떼고 하니까 애플 같은 경우 2.4% 받고 세금 떼니까 2% 받으시는 2%. 거죠. 예. 우리가 저기 그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세후 수익률이겠네요. 예.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은행 수익률 얘기할 때 채권 수익률 할 때 세후 얘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세전을 얘기하니까 조금 더 높게 하려고 그게 관습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세후도 돼 있고 콜 기준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시고 이러시면 저희 팀에 그거 베테랑들이 한 5명 이상 되니까요. 예. 전화 주시면 그 재능 기부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에서 번 돈을 안정적인 달러 채권에 파킹을 시켜놓는다면 만약에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때 우리가 큰 애국을 하는 길입니다. 돈을 지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저희가 재능 기부하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그 자산 관리할 때는 이제 그 김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이익금은 안전자산으로 집어넣어놓고 예. 이렇게 저기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번 수익을 내면은 더 수익을 맞아요. 크게 내고 싶은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끌어다 놓고 싶으니까 그렇게 레이싱을 하다가 예. 이제 망하는 거죠. 예. 예. 우리 옛날에 빠진 거 할 때 더블업 올인 하다가 한 방에 확 나가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해봐서. 그렇습니까? 옛날에도 빠진 거 하신 줄 알았는데. 저는 저기 일본의 그 구슬 저기 빠진 거 있잖아요. 예예. 예. 그건 한번 해가지고 그거 하십니까? 한 적이 예. 5천 원 정도 딴 적이 있었어요. 아. 당구장에 가면 그거 올인 하면서 더블업 하다가 네. 쉬는 시간에 그거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과 채권을 적절하게 이렇게 그 믹싱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예. 되는 것이 맞는데 예. 사람들이 채권이라고 하면 재미가 없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서 채권이 가지고 있는 이 파워풀한 그저기 성격을 잘 몰라요. 예. 사실은 옛말에 이런 말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맞아요. 채권은 글로벌 채권 시장이 글로벌 주식 시장이 3배에서 5배 정도 AUM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예. 전체 금융 시장을 100으로 보면 예. 그중에 80 이상이 채권이에요. 예. 돈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에 진짜 저기 그 큰 손들이 있고 주식 시장에 조막손들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저기 그 채권을 한 4개 정도 저기 그 예. 설명했는데 요거 예. 매매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예, 매매 단위는 뭐 1,000만 원부터 가능하니까요. 1,000만 원부터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예, 가능합니다. 예. 왜냐면 저희가 최근에 그거 키움이 또 해외 채권 플랫폼을 리테일 금융 센터에서 세웠습니다. 미국 국채 포함해 가지고 소액으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아. 예. 소액이라고 하면은 1,000만 원 미만도 아니요, 가능한데. 100만 원도 살 수 있습니다. 어. 예. 아, 확 땡기는데. 10만 원도 살 수 있고. 해보세요. 예, 그 플랫폼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애플 채권을 찾으신다면 많이 찾으신다면 저희가 싸게 공급해가 애플 채권을 쫙 또 싸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 저희는 FICC도 없고 저희가 직접 런던이나 뉴욕에서 받아다가 직구로 그냥 뿌려드리니까.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저기 그 점검해 보면은 예. 계좌는 키움에 터야 되는 거죠? 예, 키움 계좌, 온라인 계좌 그거 트시고 예. 이 채권 다 살 수 있습니다. 하긴 계좌도 없이 가서 찾으려면 그건 좀 그렇게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비대면으로 저기 그렇게 대사리 가능. 예, 설명도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채권에 대해서 이 채권에 대해서는 환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 포함해 가지고. 반드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채권 설명서. 나는 설명 안 듣고 저기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김 부장한테 컴플레인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설명 안 듣고 또 100% 200% 드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시더라고요. 그래도 보시는 걸. 그래도 저기 그 법에서 하라고 한 거니까 설명도 해야죠. 반드시 해야죠. 잘 저희도. 챙기고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오늘 이제 채권 뭐 엔화 표시 채권 그리고 예. 달러 표시 채권 금리대별로 예, 이렇게 리스트 쭉 예. 오늘 이야기 해주셨는데 예.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내년에 뵙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네. 예. 그 전에 예. 또 뭐 한 가지 얘기해 주실 만한 거 없을까요?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연령대별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제 후배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너무 있는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짜주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20대, 30대 분들이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네, 해야지만 네. 안정적인 금융자산 포함해가지고 캐시플로우를 만드는가 그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좀 부동산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시중에 핫한 부동산. 네, 네. 지금 주식 많이 보셔가지고 지금 꼬마 빌딩 찾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네. 꼬마 빌딩 한 2, 30억대 예, 잘 한 50억 벌었으니까 지금 뭐 50억 넣어가지고 50억이 터진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50억은 빼서 내 돈 한 30억 가지고 뒷골목에 대출 한 20억 해가지고 꼬마 빌딩 하나 사고 싶다. 꼬마 빌딩은 지금 대출이 어떻게 돼요? 대출은 규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아니라서 임대사업자 조금 대출 규제가 있는데 꼭 그렇게 임대사업자로 그 사업자 등록을 낼 필요 없어요. 네. 임대사업자 포함해가지고 유통업 이런 게 해놓으면 은행에서는 그거 유통업 위주로 해가 대출을 해주니까 그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아 꼬마 빌딩 정도야 그냥 현찰박치기해서 꼬만데 그죠? 아니죠.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비용 공제가 되니까 반드시 대출을 줘야죠. 아 이제 내가 저기 그저그 예. 사업자를 당연하죠. 냈을 경우에 예 그리고 혹시라도 뭐 연세가 있으신 분이 상속이나 전역으로 넘어가면 부담보증을 하려면 예 그렇게 반드시 대출을 최대한 깨야죠. 아 우리는 또 그걸 몰랐네. 애국자시니까요. 세금 많이 내시는 애국자시니까. 내년에는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예예 예, 알겠습니다. 많이 예. 해주시면 더 좋아요, 재밌겠네요. 예. 그리고 네. 이제 그, 이 강남 부자들의 속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그 너무 강남 쪽으로 치우치신 것 같은데 성북동 부자들, 평창동 부자들도 있잖아요. 예, 많아요. 강북 부자들. 성북동, 사실... 평창동 부자들이 그거 한 70대, 80대 그거 형님들이 제일 많이 가는 식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담삼아. 어디요? 네. 국외터널 앞에 네. 장모님 해장국집이라고 있어요. 장모님 해장국. 장모님 해장국. 이렇게 저기 그 이북어도 총 쪽으로. 예예. 예.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 예예. 예. 장모님 해장국에 노인분들이 또는 그거 거기서 미팅을 하세요. 네, 미팅을 하시면서 재테크 미팅. 미팅을 하시면서 그 해장국은 진짜 맛있습니다. 그 현대별로 앞에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거기서 저도 뭐 거기 자주 가고 그 부자들도 많이 만나니까. 그런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쪽 코스만 한 20년 등산을 했어요. 아, 네. 왜 등산만 하신 겁니까? 내려와서 해장국 먹기 전에 이거를 파전에 하니까. 어쨌든 장모님 네. 해장국.
내년에는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가벼운 예,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섞어서 조금 예. 더 재밌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예. 할게요. 연말 건강하게 지내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해피 뉴이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새해 뵙겠습니다. 김종구 부장님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